프랑스 다녀오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네. 부럽습니다. 아, 프랑스 왜 가시나요? 아, 프랑스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공연 잡혀서 어떻게 좋은 기회. 정은 밴드로 가시는 거죠? 네, 정은 네. 밴드로 해가지고 네. 공연하고 네. 이제 뒤에는 좀 쉬고 놀고. 어. 그래서 가는 김에 이제 관광까지 합쳐서 그렇죠. 가는 김에 돈 다 쓰고 오기. 네. 벌고 현지에서 다 쓰고 오기. 네, 그렇죠. 그 한 3주? 아니야, 3주 아니고 2주. 2주. 네, 3주까지 못 있고. 네. 네. 2주 프랑스. 아, 좋네요. 부럽습니다. 저는 프랑스 딱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는 아니고 2018년도에 다녀왔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이 진짜로 너무 데일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냥 소주 맥주 먹듯이 너무 편하게 마시는 술이니까 동네 마트에서 대충 막 4유로 5유로짜리 그냥 이렇게 사도 다 맛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펠탑이 보이는 그 숙소 잡아놓고 오. 그 에펠탑 앞에 광장에서 그 광장에 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파리 가면 사람들이 처음에 당황하는 게 네. 쥐가 너무 많아서. 근데 사실 저는 쥐를 그렇게 징그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뭐 조그만한 뭐 뛰어다니는 애들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거슬리진 않아. 뭐 쥐를 싫어하면 좀 싫어할 수 있어. 당신과 나는 60년대 태어났어요. 사우디 가가지고 일하고 어디서든 잘할 수 있는. 우리 그 새마을 운동 그 한참 할 때 그 쥐 꼬리 잘라갖고 학교에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 왜 얘가 글로 가? 그건 됐고, 그 거기서 이제 와인 아무거나 하나씩 이제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돗자리 깔아놓고 뭐 돗자리도 안 깔아도 되지. 그냥 그 풀숲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와인 마시면서 에펠탑 이렇게 구경하는 그 재미가 아직도 제일 프랑스 여행 중에 제일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네, 계속 파리에 있었는데 그 한 시간에 한 번씩 이제 그 에펠탑이 이제 불 들어온단 말이야. 한 번씩 불 들어오다가 1시 12시인가 1시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화이트 에펠이라고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네. 그럼 이제 그날 화이트 에펠을 볼 때가 됐다. 만취지 이미. 나쁜데 마셨으니 계속 마셨으니까 화이트 에펠이 명확하게 기억나면 그냥 괜찮은 거야. 그날에 막 이제 끝나면 어제 화이트 에펠을 봤던가 이제 이렇게 되지만 않게 주의해서 재밌게 네. 드시라 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네. 아 파리 가가지고 취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오케이. 에펠탑 앞에서 술 먹다 보면 쭉쭉 들어가니까 와인 마셨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미리 동네 마트에서 사서 들고 가라. 아하. 너무 비싸. 거기 에펠탑 근처에서 와인 파는 아저씨들 진짜 많은데 많이 너무 많이 남겨 먹으니까 미리 동네 마트 책가방 같은 거 캐리어에다가 와인 가득 실어가지고 저는 술 사러 갈 때 캐리어 들고 가거든요. 해외가 술 사러 갈 때 캐리어 싹 비고 캐리어 들고 가. 대단하다. 자, 아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정말 인우다. 재밌게 갔다 오시고 공연도 네. 잘하시고 네. 네. 아, 프랑스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싱크 레드우드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싱크 레드우드의 그 나무가 어떤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저희가 첫 시간에 미리 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보고 오시면 재밌을 것 같고 재밌습니다. 어쨌든 뭐 요약하자면은 물에 100년 넘게 빠져 있었던 나무를 건져 올려서 만든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구판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상판입니다. 상판. 자, 오늘은 811 리미티드 에디션에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4 시리즈였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8인데 기존의 8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2021년 3월에 했었던 811E 모델 469만원이었네요. 이때 이 오늘도 811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컴팩트하기 때문에 GT 사이즈, 그랜드 시어터 사이즈. 요게 체구가 좀 작은 분들한테 좋아요. 그래서 그때도 흐명은 손 체구가 작은 사람들에게 강추한다 이렇게 타겟팅을 해주셨고요. 점수는 77.5 나왔습니다. 가격은 역시 뭐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599만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 97cm, 무게는 1.91kg, 두께는 101mm, 구프레 뒤뚤레 75mm입니다 그랜드 시어터 쉐입의 상판은 스트라이프 싱커 레드우드가 들어가 있어요. 촘촘한 결 보실 수가 있습니다. C클래스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어서 V브레이싱하고 또 다른 사운드. 네,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입니다. 글로스 피니쉬의 바디에 4개는 사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네오트로피컬 마호가니입니다. 헤드머신은 테일러 스모크드 니켈 튜너, 스모크드 니켈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뭔가 약간 니켈, 그냥 니켈인데 살짝 그 끌린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 스모크드 니켈. 너트는 네, 터스크 너트 그리고 미카라타 새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너비 43.6mm고요. 컬러풀 제뉴인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가 들어가 있어서 역시 무늬를 감상할 수 있는 에보니 지판이에요. 스케일 길이 611.7mm, 613mm죠.
숏스케일입니다. 프렛은 20프렛까지고요. 프리앰프는 ES2, 제뉴인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브릿지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깔끔하죠? 네. 저는 하이 영역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마치 월 같은 걸로 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좀 세게 쳐도 약간 하이 영역대는 넘어가지 못하는 벽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벽이라고 하면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과도한 거를 좀 허트해 주는 느낌이랄까? 네, 정제가 많이 돼 있는 느낌. 뭐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윤슬, 물광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건 약간 그 방파제 같은 느낌. 딱 해서 그 포말이 싹 부서지는데 넘어가지는 그렇지, 않게 딱 넘어가지 잡아주는 정도야. 네, 딱 그렇게. 그래서 되네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프루스, 시더의 스프루스의 릴리즈가 살짝. 나 이거. 아, 잠깐. 아, 나쁜 놈. 나쁜 생각하지 마. 아, 나쁜 놈.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들어있어서. 아, 나쁜 놈. 네. 그래서. 지난 시간보단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네, 맞아요. 네,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처럼 제가 네. 살짝 잡아볼게요. 지난 시간보다 앰프 톤도 약간 더 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네, 맵죠. 네. 조금 더 매운. 그래서 실제 사운드 그 통 사운드하고 이 앰프 사운드하고는 약간의 좀 성향 차이가 좀 보이네요. 네. 실제로 그냥 일반 통 소리가 그렇게 맵게 느껴지진 않았고 맞아요. 오히려 차분한데 앰프 꽂았을 때 조금 더 미들에서 이렇게 좀 살짝 이빨이 살짝 그 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감성이 훨씬 잘 어울려요. 스트로크를 막 이렇게 맞아요. 이런 게 좀 더 잘 네. 어울리네요. 그냥 이거 막 계속 가는 스트로크보다 그냥 한 번씩 살짝 긁거나 맞아요. 핑거 위주로 가는 사운드가 잘 어울립니다. 자, 저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아직 발매되지 않았지만 정은 밴드 신곡입니다. 신곡 반주고요. 너의 손잡고. 너의 손잡고. 네. 좋아요. 이 정은 밴드 반주를 들으면은 이제 되게 재미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민경 씨의 보컬이 올라갔을 때 그렇죠.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혀 예상이 그리고 안 되죠. 이 되게 웃긴 게 그 정은 밴드 노래는 모르는데 반주만 알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 어떤 보시는 분들은 오 이거 그 노래 아니야 이러는데 반주를 더 인지를 잘하고 있다고. 노래도 들어줘요. 네. 노래가 올라가면 전혀 다른 음악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은 밴드 신곡 너의 손잡고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아 이거 아주 잘 만들으셨네요. 진행을 아까 들으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오, 상당히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코드의 구성이나 진행이나 연주나 아주 또 좋은 교보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주 해주세요. 네, 너희 손잡고 들어봤고 바로 매우시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혼자서 연주할 때 그 약간 따뜻함을 느끼고 앰프에 딱 꼽았을 때 우렁차게 나오는 느낌이어서 내유외강 내유외강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드릴게요. 그 어떤 하이 영역이 이렇게 훅 넘어가는 걸 좀 잡아주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인상적이어서 방파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0,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2점, 평균 점수 71.5입니다. 뭐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다른 일반적인 모델들에 비해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오진 않았네요. 네. 뭐 적당한 점수, 그냥 70을 그냥 넘었다는 거에 의의를 둘 정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811 리미티드 에디션은 71.5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914 갑니다. 914. 914는 정말 기대가 돼요. 저 9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8보다 9를 좋아해서. 사실 원래 9가 드림 기타였던 분. 네. 그리고 9를 실제로 910을 쓰셨죠? 네, 910. 네. 914 C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는 992만 원입니다. 99, 갑자기 999. 999. 네, 굉장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난 마이 비즈니스야? 프랑스 나가. 다음 시간에 914 거의 돈천하는 네. 914 레드우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